최근 일본에서 일본 방문과 관련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일본 여행 가기 겁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And finally to Japan, which is on high alert. That's because of a mysterious 이상하게 생긴 생물체들이 바위에 붙어 있다. 남자들이 다가가자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사라지는 생명체. 그중 한 놈을 가까스로 찾아낸다. 뭔가 팽팽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긴 녀석.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문 시작하는 남자들. 찔러보기도 하고 뒤집어서 콜라도 부어본다.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는 순간 갑자기 하얀 액체를 내뿜기 시작하더니 가버려! 뭔가 주작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한데 합성처럼 보이진 않는다. 영상이 공개되자 실제 민달팽이류가 아니냐는 의견까지 있는데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지만 왠지 성진국답다. 남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정체불명의 물방울이 올라오고 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자는 필리핀 친구들을 데려온다. 어설픈 막대로 공격하는 멋쟁이. 그러자 생명체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시커먼 생명체. 본격적인 다구리를 시작. 싸움 실력이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쪽수 앞에 장사 없다. 결국 머리카락 같은 털복숭이 생명체를 들고 나온다. 기괴한 모습의 생명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단유귀신.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강 주변의 생명체들을 물속으로 유인해 끌고 들어간다고. 반유를 한국어로 하면 물이라고 하니 쉽게 말해 물귀신인 거고 더 쉽게 말하면 주작이란 뜻인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철장 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동물 몸에 사람 얼굴을 합성해 놓은 남자가 있다. 가까이서 보니 신기하게 생기긴 했지만 일단 CG는 아니란 것 같다. 이 조잡 아니 고귀한 생명체의 정체는 바로 문타즈. 신화에 나오는 반여우 반여자의 생물이라고 하는데 여자라는 말에 욕이 나올 뻔하자 공개되는 이 사람의 정체. 무라드 알리라는 남자다. 분장을 하고 반인반수 여자 연기를 하고 있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역할을 물려받아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란다. 이 남자 알고 보니 프로였다. Captured for the first time ever on video, the giant squid. 일본의 한 시골, 거대한 크기의 오징어가 발견된다. 길이만 무려 4m. 심지어 재앙급 경보인 빨간색 오징어다. 이 녀석은 입에서 독을 방출하는데 이는 다른 생명체는 물론 인간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 밖에도 어째서인지 이렇게 기괴한 오징어가 일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일단 오징어는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즉 자연적으로 인간이 마주치는 건 서로에게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오징어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만 만약 정 기괴한 오징어를 보고 싶다면 거울을 보면 된다. 그러나 대왕 오징어도 초대형 고래에게는 그저 풍선껌일 뿐. 초대형 오징어 역시 크기 4m 이상, 몸무게도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피지컬이지만 향유고래는 최대 20m에 몸무게 5천 킬로그램급 넘어섭니다. 그나마 대왕 오징어여서 풍선껌 사이즈나 나오는 거지. 사람이었다면 밥알 정도다. 그러나 소형 오징어는 일본에서는 아주 귀여운 친구일 뿐이다. 저 살아있는 눈을 보면서 통째로 먹는 게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봤자 우리의 거친 산낙지 먹방에 비해서는 그저 귀여울 뿐이다. 노이시. 그리고 뱀한테 공개 처형당하는 여자. 근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태연하기만 하다. 실제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친 짓거리는 바로 마사지. 야무지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이 녀석은 250kg에 5m의 괴물급 버마뱀. 이 녀석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 따위 순삭이지만 잘 훈련된 녀석이라 적절한 압력과 낼름거리는 혀의 컨트롤로 이 여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고 있다고.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할 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고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다.
극한 세상 영상 매일 맛있게 말아드릴 테니 구독이랑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바로 간다. 공룡을 안고 있는 듯한 한 남자의 사진.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자 처음에는 당연히 주작충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그러자 빡친 남자는 동영상을 공개해버린다. 누가 봐도 합성 같아 보이진 않은 동영상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여론이 뒤바뀐다. 심지어 해당 과학자가 공룡 복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 혹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2024년 1월 필리핀 바닷가에 물고기 폭탄이 투하된다. 해변에 널브러져 있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눈빛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기괴하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지진의 여파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 바로 옆 일본 하코다테에서도 이런 물고기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것. 보통 대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하는데 제발 한국에선 볼 일 없길 바란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의 소가 태어난다. 송아지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가진 기괴한 돌연변이. 코와 입, 그리고 머리 크기까지 영락없는 사람.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악마가 소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는 쌉소리를 시작하는데 유전학 전문가들의 의견으론 송아지의 DNA 순서가 변이를 일으켜 이렇게 태어난 것 같다고. 다만 이 정도 형태의 돌연변이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외계인의 해골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도시 외곽에서 우연히 발견된 외계인의 해골. ET를 연상시키는 작은 소중한 생물체다. 영상이 공개되자 주작 논란이 일어났지만 의외로 정부까지 개입하며 일이 점점 심각해졌지만 아직 섣불리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외계인이어도 문제지만 실제 사람 뼈여도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 만약 사람이라면 거의 갓난아기 수준인데 차라리 외계인인 게 나을지도. 초대형 도마뱀을 만나러 일본에 온 우리 형. 겹겹이 쳐놓은 봉인을 풀자 기괴한 머리가 나타난다. 마침내 드러난 녀석. Here we go. Come down here. 생각보다 거대하다. 하지만 우리 형은 맨손으로 녀석을 건져버린다. 거의 어린이에 맞먹는 크기의 도마뱀. 도마뱀 하면 떠오르는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말랑하게 생긴 발가락까지 확인한 뒤 다시 봉인을 시작한다. 잘 가라. 다시 만나지 말자. 이런 거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우리 형에게는 그저 귀여울 뿐이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과 필리핀에서 극한 세상 탐험을 해보았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동심을 박살낼 용자들이여. 구독하고 내일도 함께하자. 그럼 아디오스. 동심 파괴.